경상북도 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이 취임한 지 불과 18개월 만에 포항시장 출마 의사를 표명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2천억 원 가까이 들인 관광공사가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경력 쌓기나 발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경북관광공사 공원식 사장은 올해 포항 남울릉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거론됐지만 지난 8월 관광공사 사장으로서의 소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번 재선거 관련해 고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제게 경상북도 관광공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최근 출판 기념회와 함께 이제는 포항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으로 지난해 공모를 통해 취임했는데 이제 겨우 18개월, 3년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태입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사장으로 선임하다 보니 이 같은 문제는 예견됐습니다. 특히 경북관광공사는 경상북도가 1,870억 원이나 출자한 공기업으로 지난해도 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해 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경북관광공사의 뼈를 깎는 경영 혁신으로 조속한 시일 내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원식 사장은 취임 이후 흑자로 경영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사장직을 그만두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은 철저하게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공식화해서 시간을 잘 맞춰서 발표를 할까 합니다. 엄청난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의 사장 자리가 개인의 정치적 도약을 위한 경력 쌓기나 발판으로 이용된다면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